할머님들이 움직이실 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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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나는 동작이 이제 금 파워. 네. 일어나실 때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소리 나고 잡으실 때 약간. 네. 그러니까 네. 보여주기용 근육보다는 뭔가 우리가 일상생활을 강하게 유지해 나가는데 도움이 그러니까요. 되는 그런 네. 게 바로 근 파워 근육의 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노년일수록 이 근육의 양보다도 힘이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네. 차트를 준비를 해봤어요. 노년의 근육 양보다 파워가 중요한 이유 첫 번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건데요. 낙상 과 골절 그리고 관절 부상을 막는 기능을 또 해준다고 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노년에 계신 분들 이제 나이를 드셔가시면서 근육을 잃고 또 근육 양도 작아지게 되면서 파워를 낼 수 있는 그 능력도 떨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네. 이제 결국은 낙상과 하체 예방을 하체의 그 부상 예방을 위해서 중요한 근육들인데 그 근육들이 잘 동원이 안 되면 사용이 안 되면 우리 몸의 중심을 바로잡기가 힘들게 되거든요. 네. 혹시 이거 아시죠? 뭐 나무를 찍는 사람이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몸이 넘어간다를 알 때 빨리 나 넘어질 뻔했는데 다시 나가 내 중심을 잡아서 괜찮았어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노년이 되시면 넘어간다고 경고했는데도 넘어갈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그 근육을 동원해서 이것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결국은 근육량이 많다고 해서 파워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노년이 될수록 근육이 계속 감소하는데 젊은이들처럼 근육 양을 늘리려는 무리한 운동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근육이 있는 근육도 빠르게 동원해서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운동을 하시게 되면 근파워를 늘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또 연구에 의하면 빠르게 걷는 사람이 오래 산다. 빠르게 걷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것은 그만큼 파워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근육 감소량도 좀 상대적으로 적고 훨씬 기능이 좋기 때문에 건강에 네. 더 중요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넘어간다 할 때 균형을 딱 잡을 수 있는 그 민첩성 이게 이제 근육의 파워인 셈인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래서 또 중요해요.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송민 교수님. 예. 그 노년층의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위해서는요. 근력보다 근육의 파워가 더 중요하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라고 그러는 거는 앉았다 일어서기, 걷기, 계단 오르기, 물건 들기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수행하는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면은 그만큼 노년층의 삶의 질이 올라갈 뿐만이 아니라 또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육이 우리가 운동해서 키워야 되는 거라기보다 정말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요소 일어날 때 계단 올라갈 때 또 넘어지려고 할 때 잡아주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근육의 힘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렇죠.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또 근육이 중요한 이유 이건 의외일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볼게요. 이겁니다. 심뇌혈관 질환 그리고 당뇨병을 막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죠. 네. 이 혈당을 쓰는 곳이 바로 근육입니다. 홍 교수님이 얘기하신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근육을 확 수축할 때 이때 당분을 쫙 빨아들여서 근육이 소모를 하기 때문에 혈당이 낮게 유지가 될 수 있는데요. 근육량도 적고 근숙축도 잘 안 해서 이런 운동들도 잘 안 하시게 되면 혈당이 오갈 데가 없어서 혈액에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인슐린이 왕창 분비돼서 이 인슐린이 또 오고 갈 데가 없으면 또 내장 지방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당뇨도 생기고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네.